발바닥에 땀나게 일해도 릴릴이 망고. 신명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 내가 애기 아빠인가? 애기 접으시지? 뽕! 얼떨결에 벌써 할아버지 된 것이 뭐 그리 좋을까요? 섬으로 돌아와 만난 어린 날의 친구들. 나간다! 요것이 짧다. 이제 신선한 놈이지. 또 많이 걸린다. 아이고, 지겹다. 속 좁다는 밴댕이 회 썰어 인심 제대로 후하게 쓰는 선상 파티가 열리는 곳. 두근두근 비금 돌아갑니다. 목포 북항에서 뱃길로 약 2시간 거리. 새가 비상하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비금도. 우리나라 섬의 30%가량이 모여있는 섬의 왕국 신안군에서도 비금도는 제법 큰 축에 속합니다. 먼 바다의 섬이지만 그 물치는 어부보다 밭 일구는 이들이 더 많죠. 아유, 이뻐. 이쁘게 생겼네. 이것은 못 나이. 못 나이, 이뻐요. 잘 자라지 못한 못난이 호박이라도 신통하고 예쁘기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농사 지었다는 게 너무 좋아요. 너무 좋다. 비금도 선남 선녀로 만나 도시에서 가정을 일군 부부는 7년 전 고향 섬에 돌아왔답니다. 농사도 짓고. 배짱이로 살아볼 요량이었다죠. 95세 되는 노인네가 끌끌끌 하면서 돌아가시더란 거예요. 젊었을 때 많이 배울 걸, 베풀고 살 걸, 또 재밌게 살 걸, 그래서 끌끌끌 하고 돌아가시더란 거예요. 한 번뿐인 인생, 후회 없이 즐겨보자 의기투합한 부부. 재미를 꺼냈어야 되네. 하고 아, 묘. 그럼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밑으로 이렇게 해서 넣어야지. 꺼졌네, 또. 그냥 아버지, 내가 뺄게. 아궁이 불쯤 일도 아니었던 왕년의 섬 소녀. 밑으로 해서 딱 이렇게 넣어야 불이 붙으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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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워낙 또 솜씨가 없어요, 우리 아저씨는. 그래도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 무엇은 아내가 나서야 굴러가는 시골살이에 가마솥 호박식혜도 이제야 완성돼갑니다. 시골에서 이런 게 재밌어요. 솥으로 굴 때에서 살랑살랑. 기꺼이 삼복 더위에도 아궁이 불과 한판 씨름을 치른 부부가 이번엔 집을 나섭니다. 바다와 나란히 달리다 보면 다도해 해상국립공원답게 비금도 서쪽 해안이 절경을 드러냅니다. 하트 해변은 언제 와도 설레죠. 하트 해변이요. 비금도 하트 해변. 사랑하는 연인과 이 거리를 걸으면 영원히 헤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설화가 있어요. 그분은 뭐 매일 보시니까 뭐. 예, 그러니까 우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어요. 한우넘이라는 이름보다 하트 해변으로 더 잘 알려진 이곳은 누구라도 한눈에 반할 만합니다. 문영배 씨 같은 토박이들은 자기만의 울딴 비밀 해변을 즐길 수 있어 비금도가 더 아름답습니다.
제 실패를 보게. 하나, 둘. 오케이. 걸린다. 그걸 돌려보라. 올라가, 얼려. 어미, 못 올라가. 뭐지, 못 올라가요? 손 잡아줄게. 자. 가있어, 가있어. 자. 자. 아니, 그 모자가 좋겠어요. 그럼 이것이 네. 최고야, 여름 모자는. 간다. 아, 출발. 23년 만에 돌아온 섬은 친구도 바다도 그대로랍니다. 조금만 잡자. 어, 많이 잡지 마. 많이 잡은 게 사람 죽었대. 나간다. 이것이 짭다. 물때 맞춰 자망 던져놓고 시원하게 뱃놀이. 유유자적. 이젠 그저 기다리면 된다네요. 이게 이제 신선 놀이지. 우리 육아 생활을. 소일 삼아 던진 그물이니 고기가 많이 걸려도 탈입니다. 근데 어쩝니까? 또 많이 걸린다. 아이고, 이게. 서둘러 40분 만에 올렸는데도 눈먼 밴댕이들이 풍어를 안겨줍니다. 지금 이철에는 밴댕이가 물반 밴댕이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송어를 하고 저 육지대에서는 밴댕이라고 그래. 이왕에 기쁜 만선이니 서둘러 소문내 친구들 불러 모읍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이 모여서 이제 편해요. 만나죠, 만나죠. 계속, 계속. 이거 아니면 1년인데 얼굴도 못 보고 살 텐데. 아니, 내가 밴댕이로 보인 모양이요. 온 사람마다 너만 잡으러 가냐고. 밴댕이 안 잡으러 가냐고. 그물 코 풀자마자 회로 먹는 밴댕이는 혼자 먹기 아깝죠. 아, 재수 그만 따고 너 와. 초장에 찍어 통째로 씹으면 감탄사 절로 나옵니다. 이 맛이야. 아이고 맛있습니다. 아이고 맛있어. 쏘 하고요. 달콤하고 와삭하고. 고기도 와삭와삭하네. 이렇게 행복한 게 지인들과 며미들과 이렇게 나눠 먹는 거. 서로 대화하고 옛 벗을 생각하고 사는 게 이보다 더 좋은 거 어디가 있어. 섬 살이 외롭고 적막하다 하던가요? 비금도에 가면 인정 넘치는 바다가 섬과 섬, 사람과 사람을 이어줍니다. 변덕스런 섬 날씨. 난데없는 새벽 빗소리에 염전으로 총출동한 이민선 씨 가족이 소금 거두기를 벌써 두 시간째입니다. 친구가 엄마랑 쏟아보라니. 아빠한테 계속 할랑께. 밀랑께. 날이 습해 더디게 온 소금이 그나마 녹을까 노심초사. 소금 농사 짓다 보면 밤잠 설치는 건 예사입니다. 오늘 비가 온다 함께 느닷없이 나왔어요. 그냥 좀 늦게 나올 텐데. 얼마네 막 비 오라면 사람들 막 달려댕게. 가만 가만히 텐데 막 달려댕게. 18살 때부터 해온 소금 일. 이제 이력도 날만하죠. 땀 흘리고 돌아와 지친 아침. 하지만 요 녀석 덕분에 요즘은 피로가 살살 녹습니다. 뽕. 밖에 나가서 일찍 들어와 보라. 보고 싶어서? 같이 놀라고. 술 먹어도 잘 안 나가고. 그러지. 다들 늦둥이인 줄 알지만 실은 어린 둘째 아들 부부가 안겨준 손주랍니다. 너 빡빡 부리지 마라. 여기 저 해결 좀 봐. 물러. 금쪽 같은 손자가 요 며칠 감기로 고생입니다. 힘이 없는가 힘이?
벌써 할아버지 할머니가 된 이민선 씨 내외는 애가 더 바짝 탑니다. 애기 뭐 링겔 맞히냐? 조상 맞히냐? 링겔도 맞고 열 안 오고. 어제 링겔 맞았는데 열이 더 올라가지고 태아도 맞았어. 차라리 입원 시켜봐라. 너도 좋겠냐? 시원하게 숨게. 철없이 일찍 엄마가 된 며느리를 병원 내보내며 바쁜 건 이민선 씨 아내 김혜봉 씨입니다. 하얘색이 없어. 이것이나 이래 이것이는 게 혹시 나서. 치마 입고서는 운동화 신고 갈래? 봐봐, 그런 아들 거. 이렇게 빨리 그랬나 할 것 같은데. 이것이 나 봐. 아, 원래 이렇게 생긴 거라고. 원래 밖으로 하나 나와 있어. 아시래 어머시로. 에이씨. 딸처럼 신발까지 챙겨주는 시어머니 마음 알기나 할까요? 비금도 섬 밖으로 가야 하는 병원 용돈 챙기는 건 시아버지입니다. 막대 막은 줘라. 아들 며느리에게 손주 안겨 보낸 뒤 그는 이제 바다로 나갈 준비를 합니다. 아, 저 수치 집에 건너다니려고. 아. 이거 배가 있어야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 비금도에서 배로 5분 거리. 수치도에는 고향집이 있습니다. 아들 삼형제 학교 보내려 비금도로 이사한 것이 18년 전. 그 후에도 수치도에 남은 어머니를 구해러 수시로 섬을 드나듭니다.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여기도 집 있고 여기도 집 있고 여기도 집 있고 여기도 집 있고 이 앞에가 이 뻘에가 뻘등이가 있어서 뻘등. 그럼 다 나가신 거예요? 네, 다 나갔지. 선생님은 비금도 말고 아예 그냥 도시로 나갈까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했었지. 어찌 안 했겠노라. 하긴 조금 했어. 근데 왜 섬 아예 섬? 엄마 혼자 있는데 어떻게 다 갔는가 말까. 엄마! 밥 탔어. 꼬치밭에 야가로 왔는디? 꼬치밭에 야채 합니다. 저기 엄마 오지 마셔. 나오지 마라. 그냥 내가 할 테니까. 내가 갈게. 가서 호수 잡아주려고? 엄마 이거 조심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옆 뒤로 넘어가버려. 이거 꺾지 않고 있을래. 평생 일만 하던 어머니. 이젠 벼농사에 고추며 시금치까지 사계절 내내 수치도 논밭을 일구는 건 이민선 씨 몫입니다. 나와. 거기 여기도 같은 하나가지만 오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힘들어도 얼굴 한번 찌푸린 적 없는 아들. 어깨에 무거운 짐을 어머니는 덜어주고 싶습니다. 엄마 너! 하지 마. 이건 아주 유명 나서 말 잘 듣기로. 아 원래? 이렇게 동 사람들이 말 잘 듣는 누가 아들 누가 아들 참나. 할아버지 소리 듣는 아들이 아직도 애틋한 어머니. 못생겼어. 그렇게 중국으로 장기 갈 때는 그거 제일 걱정이 딱해. 못생이 나서. 시할 때 오세요. 어. 빠이빠이. 건강하세요. 30년 전 홀로 된 어머니를 곁에서 지키기로 한 아들은 섬에 남은 것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바다는 섬을 살찌우고 섬은 바다를 지키듯이 어머니와 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아이고 어리야. 해봉! 허리 아프네, 허리 아파. 바람에 땀 풀지, 바람 땀 풀고 도와줄게. 소금밭에서 땀 흘리며 자글자글 절여온 세월이 30년. 세월아 가거라 사정없이 가거라. 아, 그냥 좋아 이것이. 뭐 힘들다, 버티다,
뭐 그런 생각 전혀 안 해봤으니까 이제까지 또 그냥 내가 해야 될 일이구나 생각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해 그냥.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태양이 작렬하는 시간을 견뎌야 소금도 겹겹이 맛이 든다지요. 달콤 짭짤한 인생의 맛이 비금도에서는 하얀 소금꽃으로 피어납니다. 저녁에 우리 엄니하고 같이 먹을 반찬. 나는 우리 어머니가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진짜 맛있게 잡히는 거 그러네. 맞다 맞다 아들이 해놨었네 맞다.